또 봄이 찾아왔습니다. 제가 이 동네에서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, 한 2년 전쯤에 주변에 경희대학교에 벚꽃이 좀 예쁘게 피어가지고, 아마 거의 처음으로 메가스터드 캐스트 내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브이로그라는 말이 좀 입에 이렇게 붙지 않아가지고, 현수아로그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왔던 기억이 있는데, 오랜만에 다시 벚꽃을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요즘 주변에 킥보드가 엄청 많죠. 사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킥보드가 이렇게 도로에도 막 주차되어 있고 중간중간 막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 않은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동하려고 한번 타봤거든요. 웬걸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서 샀습니다. 그런데 킥보드가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도 있고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탈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킥보드가 위험하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헬멧을 샀거든요. 근데 이 헬멧이 좀 작아. 그래서 이거를 쓰고 다닐 때 머리가 더 아픈 게더 위험한 것 같아. 어쨌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학교에서 제일 높은 지역 같은데, 개인적으로는 제일 멋있는 곳 같습니다. 근데 내가 누구랑 벚꽃 놀이를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몰라도, 좀 질리는 것 같아? 원래 이렇게 할게 없나? 벚꽃이 뭐,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. 비 오면 다 없어지겠지. 사실 작년에 대학 탐방이 좀 취소가 되고, 그동안에 계획했던 것들이 약간 틀어져서 좀 힘들었는데, 이렇게 또 대학교 와보니까, 나름 또,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. 2년 동안 세상은 되게 많이 변했는데, 학교는 그대로네요. 또 어느 학교도 다 그런 것 같은데, 대학교들은 약간 젊음의 좀 냄새가 나면서,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예쁨은 하는 것 같아. 그냥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어느 순간 너무 봄이라는 계절이 벚꽃에 집중이 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내가 분명히 어릴 때는 봄이면 개나리였고,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싱그러운 계절이었는데, 지금은 그냥 벚꽃만 너무 주목받는다는 느낌? 그런 게좀 듭니다. 물론 우리가 지금 매우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, 여러분 시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,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, 그래도 이제,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벚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한 번씩 좀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이렇게 구경
이나 영상을 좀 남겨드리면 된 것 같고,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온라인 친구들과 이렇게 선생님을 아는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학교를 좀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. 요즘 문득 그 유튜브나 TV에서 예전에 했던 콘서트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, 와, 우리가 과연 저랬던 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먼 과거같이 느껴지고, 스포츠, 공연,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강의 영상, 이런 등등등이 너무 좀 그리워지는 요즘이어서, 아, 이런 게 정말 코로나 블루인가 싶기도 하다가도 빨리 이제 할 거 하고 이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고,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. 다들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기운 내자 그러고 있는 것. 그래도 우리 아직 젊으니까,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 더 내고 좀 버텨가지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또 다가오는 중간고사 잘 볼 수 있게 다시 또 준비할 거 많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